네, 굿모닝뷰 전날 장 마감 후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S-OIL이 아람코의 싱가포르 판매 법인에 34조 원 규모의 정유 제품을 공급합니다. 이 계약 금액은 34조 6천억 원 규모로 이 S-OIL의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127.4% 규모인데요. 이 기준 가격은 국제 석유 시장 가격을 적용한 금액입니다. 이 계약 제품은 경유, 납사, 그리고 항공유, 휘발유, 메틸 3차 부틸에텔입니다. 이 계약 기간은 2022년 9월 28일부터 2026년 이제 12월 31일까지고요. S-OIL은 이번 계약이 기존 연간 단위로 갱신되던 계약을 장기 계약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전했는데요. 이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안정적인 판매처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게 됐다면서 이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해질 거라며 이 긍정적인 면을 언급했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이 소카가 자회사인 에스카와 차케어를 흡수 합병한다고 전날 공시했습니다. 이 존속회사는 소카, 그리고 소멸회사는 에스카와 차케어고요. 이 합병 후에 존속회사의 상호는 이제 소카로 됩니다. 이 소카 측은 현재 에스카와 차케어의 발행 주식 100%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번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이제 합병으로 합병 회사의 경영권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. 이번 합병으로 이제 매출과 손익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. 또 이번 합병을 통해서 경영 효율성이 증대돼서 기업 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. 한편 이재웅 전 소카 대표가 이 타다 서비스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어제 선고받았습니다. 이 관련 내용도 소카와 함께 참고하셔서 앞으로 소카의 움직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이 일양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결과를 왜곡 발표해서 이 주가를 띄웠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한때 코로나19 의약품 개발로 주가 광풍이 불었던 이 제약바이오 기업을 이 경찰이 들여다보는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데요. 이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 3월, 일양약품은 백혈병 치료제가 48시간 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0% 감소시키는 치료 효과가 있다는 이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. 이후 일양약품의 주가는 2만 원대에서 최고 10만 6,500원까지 치솟았는데요. 하지만 지난해 3월 이 일양약품은 러시아에서 진행하던 임상 3상에 실패하면서 이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 주가가 급락했습니다. 앞서 일부 주주들이 이 과정에서 일양약품이 연구 결과를 부풀렸고 경영진은 주가 고점에서 이 보유 주식을 매각해서 차익을 실현했다는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요. 따라서 이렇게 경찰 수사까지 시작이 된 겁니다. 이에 대해서 일양약품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이 대거 손실을 떠안은 일부 주주들의 반발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시장에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최근 K-방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한화가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도 추가 수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인도에서는 K9을 100대로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이고요. 이 중국을 겨냥하는 차원에서 화력 강화에 나선다는 취지입니다. 또 최근에는 이 폴란드가 천무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. 이 폴란드 국방장관은 천무의 잠재적인 도입과 개발도 한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. 이 한국은 가성비가 좋을 뿐 아니라 이 빠른 기간 내에 대규모 무기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. 이 계약 성사 시에는 대우조선 해양 인수를 추진하면서 이 육해공의 종합 방산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이 한화의 움직임에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합니다. 이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